증시 하락했지만 그 속에서도 계속 상승해주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어제 제가 좀 말씀을 드렸지만 가스나 이 원자재 관련주들의 상승이 돋보였고 해운주들 강세 보였습니다. 또 개별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들도 있었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할 만한 종목들 개장 전에 짚어주시죠. 네, 전반적으로 좋은 성적을 보이는 섹터들이 있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저께 이제 나스닥 선물 장전에 이제 보면서 좀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전저점을 깨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저희가 이제 방송 시간 때 하락했던 그 저점대를 일시적으로 이탈시켰다가 아시아 증시 끝나는 시점부터 해서 하락 돌파했던 가격대 위로 올라왔고요. 아직은 여전히 이제 내려가고 있는 그런 트렌드 속에 놓여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지켜줘야 되는 구간들을 또 다시 한 번씩 지켜주고 있는 이런 모습들은 긍정적이라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보면 단기적인 저항이라고 할 수 있는 14,000 한 150포인트 이 구간을 뚫어내고 위로 올려가는 그런 그림이 나온다라고 하면 일봉상에서의 쌍바닥 형성했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좀 만들어지는 단계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선물은 조금 더 빠르게 선행이 되는 흐름도 있고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전저점 구간을 먼저 이탈시키는 경우들도 분명히 발생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 다우존스 흐름을 보게 되면 여전히 장기 추세대를 이제 이탈시키고 내려가는 그런 흐름 속에 있긴 하지만 아직은 전저점 구간을 이탈을 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언제 이탈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다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전저점 구간대를 아직 이탈하지 않은 상황에서 거래대금이 이렇게 이제 좀 상승하고 있는 부분들, 이런 거는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어찌됐건 지금 나스닥도 하락을 일단은 멈춰놓은 상황입니다. 아래꼬리를 좀 잡아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 이중 저점, 그러니까 쌍바닥을 만들어 놓고 증시가 이제 위로 튀어주기만 한다라면 반등이 좀 굉장히 강하게 나와줄 거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문제는 지금 이슈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글쎄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 이제 침공을 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러시아에서 이제 진군을 명령했다. 어제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전쟁 우려감에 사실 전쟁이 터지면 그때는 재료가 소멸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만은 워낙에 좀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큰 이슈다 보니까 만약 일어나게 됐을 때 관련 주들이 이제는 일반 테마들처럼 끝났다라고 빠지기보다는 추가적인 시세가 더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높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이 추세적인 흐름상, 그러니까 방향성에서는 지금 저점 이탈하고 추가적인 하락이 내려가느냐 아니면 반등해주고 다시 한번 추세 상승으로 가느냐 하는 부분인데, 사실 금리 인상이라는 이 이슈 때문에 시장이 좀 더 많이 빠졌고, 여기서 이제 반등 나오는 부분들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다는 이런 전쟁 때문에 반등의 제한이 반등 폭이 굉장히 이제 제한적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내려올 시장이었고, 지금 여기서 더 내려가느냐 아니면 3월에 이제 금리 인상 불확실성 해소로 보고 그때부터 시장 상승이 나와주느냐 하는 그런 구간에 놓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저께 역시나 이제 전쟁 관련 주들이 굉장히 좀 좋은 흐름들을 보여줬어요. 단연 지금 전쟁 관련 주들 시장에서 테마들 가장 강한 테마를 이야기하자면 이쪽 테마를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데, GSE 같은 경우가 지금 전쟁 관련된 부분에서 이 에너지, 가스 에너지 관련된 부분으로 지금 거의 대장급이죠.
그리고 미래생명자원이 한 차례 뭐 바톤을 이어받기도 하고 뭐 그랬었는데 지금 사료라든지 비료라든지 이런 관련주들 역시 이 유럽의 곡창지대 훼손될 가능성 이런 부분들 우려감 때문에 급등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 이제 뭐 1등주, 2등주, 3등주 할 것 없이 정말 강하게 불을 뿜어준 섹터가 바로 이제 이 에너지, 그 다음에 이 식량난, 그리고 뭐 비철금속 관련주들, 알루미늄들도 이제 다 같이 올랐던데, 요 하나의 묶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자잘하게 나눈다라면 뭐 세 가지, 네 가지 이렇게 나눌 수 있겠지만, 그렇게까지 나누기보다는 지금 이 전쟁이라는 이슈 하나로 이쪽 저쪽 수혜가 예상되는 그런 섹터들 모두 다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에 따라서 뭐 대장주 GSE 하나, 그 다음에 뭐 2등주 미래생명 자원 같은 경우 2등주로 두고, 그 다음에 뭐 중앙에너비스라든지 펀스토리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부대장급으로 이렇게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장주가 만약 경고가 걸린다든지 이렇게 될 경우에는 부대장이 다음 날은 뭐 시세를 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미 뭐 단기 과열이 걸린다든지 이런 작업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거래대금 워낙 많이 키워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이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는 생각이 들지만, 문제는 이제 이 전쟁 관련된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음날 갑자기 뭐 푸틴 대통령과 바이든이 악수를 하면서 뭐 화면에 나오게 될 경우에는 뭐 한가도 각오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부분들,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두시고요. 대선 테마들이 지금 뭐 지지율이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씩 올랐다 내렸다 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추세적으로 내리막길을 이렇게 가고 있는 종목은 건드리지 마세요. 특히나 대선주들 같은 경우는 아무리 바닥 근처까지 내려왔다라고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건드리지 않는 게 여러분들이 주식을 오래 하시는 데 아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뭐 기업 가치를 보고 나는 뭐 여기서 이제 대선 테마가 아니라 뭐 새로운 그런 모멘텀으로 접근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뭐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아마 이슈가 소멸되는 시점에서 분명히 또 충격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잘 생각을 해보시고요. 전일 상승한 종목들 탑10으로 좀 뽑기가 워낙 시세가 좀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한 차례 눌림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하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에너지 관련주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테마적인 부분들은 단기적인 관점으로 여러분들 언제든지 또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전에 이제 말씀해 주셨던 뭐 해운주 괜찮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좀 추세적으로 의미 있는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일단 이 해운주들 중에서 대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흠슬라가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항 자리도 다 돌파를 해놨고요. 눌림이 뭐 살짝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 매수 기회로 여러분들이 좀 활용을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부분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흠슬라도 제 생각에는 뭐 한 38,000원이나 4만원 좀 안 되게, 그러니까 여기 이제 지지를 하다가 이제 깨고 내려갔던 이런 구간들까지는 올라온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저항을 돌파해놓고 상승으로 추세가 전환이 되는 그런 위치에 놓여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흐름 한 20% 정도는 충분히 더 나와줄 가능성 상당히 높고, 지금 뭐 해운 관련된 부분들 병목 현상 뭐 사라져가고 있다 뭐 이런 소리 나왔었는데 지금 또 그 얘기가 나오고 있죠. LA 쪽에 그 항구에 적재되어 있는 물량들, 그리고 이런 그 병목 현상들 쉽게 해결되지 않을 거다. 근데 뭐 그도 그럴 것이 해외여행 나가서 이렇게 보신 분들이나 해외 살아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한국 사람들 마음처럼 막 빨리빨리가 외국에서는 안 돼요. 물량이 쌓여있으면 쌓여있는 대로 그냥 월급 받는 사람들은 자기 할 일 그냥 묵묵하게 하는 데가 미국이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그렇다면 해운 운임지수가 급격하게 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해운주들은 계속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는데 일단 시장의 흐름 그리고 뭐 워낙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던 부분들이 이제는 하락폭을 주고 반등이 나오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큰 흐름 속에서의 반등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반대로 이 고점 대비해서 하락한 폭의 한 중심 가격대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6,000원 정도 뭐 그런 저항 구간이 있는 곳까지 그렇게 반등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래생명자원에 대해서 여러분들 조금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대장주는 GSE가 맞는데 지금 전고점 신고가를 앞두고 있는 그런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또 바뀔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등주지만 강한 테마로 인해서 수급이 지속적으로 유입될 가능성 충분히 놓여 있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혹시나 GSE가 뭐 단기 과열이라든지 경고 딱지가 붙게 되면 미래생명자원을 여러분들 한번 잘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찌됐든 뭐 전쟁 관련 이슈니까 단기적으로 보시고 삼화 네트워크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종목 흠슬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삼화 네트워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이 굉장히 지금 안 좋게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증시는 그래도 지금 좀 선방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뭐 이런 식으로 흐름이 이어지고 있죠. 그런데 이런 뭐 하락에도 불구하고 추세가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보셔야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찾을 때 시장보다 이건 뭐 제가 지금 거의 방송 시작하고 나서 한 2년간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똑같은 이야기를 드리는 것 같은데 시장 하락하는 종목들 시장이 하락하게 되면 2370개 종목들 중에서 한 200개 빼고 다 빠집니다. 그죠? 그러면 그 중에서 올라가는 종목은 그만큼 의미가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런 올라가는 종목들이 눌리는 시점 마치고 올라갈 때 그때 여러분들이 조금 따라 붙어보셔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추세적으로 지금 삼화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이제 드라마 제작하는 그런 관련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저항자리라고 생각되는 구간이 한 4,500원대 근데 이런 구간대를 뚫어내게 된다라면 추가적으로 상승 흐름들이 좀 굉장히 강하게 나올 가능성 높다. 그러니까 업사이드 뭐 최소 못해도 기술적으로 봐도 한 10%에서 5,000원 정도인 뭐 한 17% 정도는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단기 스윙 관점으로 이런 종목은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정 나오거나 하면 눌림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 추세를 훼손시키지 않는 선에서의 저점 구간을 여러분들이 한번 노려보시고 공략을 분할로 해보신다라면 괜찮은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런 부분 참고하시고요. 뭐 시장이 반색을 해서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결국 실적적인 부분들에서 부담이 없는 그런 종목들 지금 3월부터는 상패 시즌이라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형주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기에는 그런 부담감들이 조금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요. 그리고 반등 시에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현금 비중을 확대하고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불확실성에 내 돈이 다 들어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현금이 없는 분들은 현금을 좀 챙겨놓는 그런 반등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저점이 이탈된다라고 하면 종목들 별로 여러분들이 가져갈 것과 이제 버려야 될 것들 선별을 하셔가지고 시장과 함께 전저점 이탈하는 그런 종목들 잘라내거나 비중 축소하거나 뭐 그런 대응들이 필요한 시점이니까 이런 부분들 잘 생각하시고 너무 시장 많이 빠지고 손실이 크게 나고 있어서 어떻게 이런 생각만 하지 마시고 지금은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좀 액션을
취해야 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뭐 추가 매수를 하든지 아니면 손절을 하든지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잘 모르겠다는 분들은 계속 문의를 좀 주시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 참고하셔가지고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